어젯밤에 많이 취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댁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른 숙박업소로 모셔다 드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냥 경찰서에 숙소가 있을 것 같아 모셨습니다. 사실은 저도 예전에 길에서 친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.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죠.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전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나 때문에 일생 동안 단 하루도 편한 잠을 못 자며 애태웠을 제 부모님에게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아무 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박 형사님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인 것 같아 주제넘기도 하고 막상 얼굴도 몇 번 못 뵌 박 형사님께 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도 성격상 쉽지가 않아 몇 번 찾아뵈었다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. 어쩌다가 아드님을 잃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저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니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. 저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 부모님을 만날 것이고 박 형사님도 잃어버린 아드님을 만날 날이 오겠죠. 어젯밤에 주무시는 얼굴을 뵈니 주무실 때도 잔뜩 찡그리고 주무시더라고요. 오늘 밤엔 좀 더 편히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가져봅니다. 감사합니다.